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신한 퍼플섬이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을 조직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 소식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한군이 세계 섬 국가들을 퍼플섬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섬 고유의 생태계와 문화를 지켜가기 위해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이 발족됐습니다.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고 기후변화로 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좀 세계로 확대해서 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를 비롯해 사모아, 마셜제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이 화답했습니다. 섬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 등 섬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퇴적물들을 조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기후위기 대응에도 세계 섬 국가들이 힘을 합하기로 하고 2022 퍼플섬 의정서를 만장일치 채택했습니다. To listen to other islanders, to share their stories, hear their stories, and network, and learn from their experience. So it's a very, very exciting, I think. And 퍼플섬 의정서에 따라 섬 국가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세계 섬 문화 포럼을 개최하고 섬 기후 변화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평일이지만 목포 원도심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X 열차표가 매진될 정도로 최근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달산과 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춤추는 바다 분수 등은 목포의 대표 관광 코스입니다. 유달산이 이제 예전부터 좋다고 한번 가본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또 그리고 또 아무래도 뭐 음식 자체가 호남 쪽이 또 아무래도 저쪽 다른 지방보다는 좀 괜찮으니까. 올 들어 목포를 찾은 관광객은 63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습니다. 목포시는 관광객 1,5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연계 관광지 개발과 숙박시설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더보여행 관광지로 1박 2일, 2박 3일 등을 개발하면서 해안선을 활용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포시는 또 지역 관광산업을 이끌 관광공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등에 분산된 문화관광 관련 산하 기관을 통합해 효율적인 기능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또 자연사박물관 등 유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해상케이블카 등 민간업체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 관광산업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목포시는 연구 용역기간을 12월 중순까지 선정한 뒤 목포관광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파프리카 상자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곧바로 선별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장까지 마친 물량이 한가득 쌓입니다. 광양시가 파프리카를 수출 전략 품목으로 발굴한 건 지난 2007년. 농가 수는 10곳에 불과하지만 매년 300톤가량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수출액도 꾸준히 늘어 올해는 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홍콩, 중국에 이어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오르면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작업도 첫발을 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선도와 그곳의 시장성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동남아시아로 파프리카를 좀 더 수출국을 다변화하고자. 하지만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비료 가격, 전기요금 등이 꾸준히 올라 생산비 부담은 늘어만 가고 수출 물량의 95%를 차지하는 일본의 엔저 현상이 계속돼 수익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프리카 생육에 필수적인 탄산가스의 수급이 불안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생산량이 늘고 소비가 줄면서 파프리카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떨어져 농가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육류비, 종자비를 한 50%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해마다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은 30%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전에 비하면 많이 힘든 상황이고.
광양시는 수출 실적에 따라 포장 비용 등을 보조해주고 있다며 파프리카 수출 활성화 방안과 추가 지원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춘천시 별량면의 한 모기버섯 재배농가. 당초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한 버섯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세우고 귀촌했지만 정작 농가 근처에 인터넷 회선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 모든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의 지원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면서 원격으로 온습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팜 기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외부에 나갔을 때도 저희가 이제 농장 상황을 그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고 그 농장에 이제 인터넷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서 다녔어야 되는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졌죠.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지 않는 순천시 월등면의 또 다른 산양삼 농가. 임산물 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CCTV로 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 설치를 시도했지만 수천만 원의 견적이 나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급한 대로 단말기를 통해 무선 인터넷을 당겨 쓰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커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시청에서 그렇게 무선 인터넷을 일단 먼저 쓰자 이래서. 이처럼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아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한 귀촌 농가는 순천시에만 100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관통신사업자 연계하여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구축 불가 지역은 LTE 무선 단말기를 임대하여 무상으로. 순천시는 공공 와이파이를 농어촌 마을회관과 경로당까지 확대 구축하고 단독 가구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확대하는 등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내년 10월 말 납품받을 계획으로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4월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사후 활용과 정원도시, 후방산업 육성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이지만 시 공간적 배경은 도시 전체, 향후 10년마다 박람회 정례화 등 방대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호 국가정원이 순천 국가정원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1호 정원도시가 순천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박람회가 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어싱길, 가든스테이, 정원체험선과 유리온실 미래정원 등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박람회장도 도심으로 크게 확장되는 만큼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사후 활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관주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의 범위와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시민 관광객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 전문가 워크숍,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직원 정책 제안은 물론 상시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합동 TF팀도 운영돼 다양한 요구들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또 순천시의 도시계획과 관광, 문화, 산업, 일자리 문제, 여기에 지역의 자원과 시대의 흐름을 더해 남해안권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박람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수도권 벨트의 저 문제점들을 나누어서 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남해안 벨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판을 짜줘야 돼요. 결국 내년 국제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모든 과정들이 박람회 사후 활용의 의미를 넘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의 청사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하나, 둘, 셋! 영암 해남 기업도시로 바로 향하는 진입도로가 개통됐습니다. 해남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 3호읍 서호교차로를 연결하는 12.19km의 왕복 4차로. 총 사업비 3,155억 원이 투입돼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오늘 비는 조금 오지만 이런 기쁜 날, 이런 개통식을 갖게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남과 영암을 잇는 것을 넘어서 서남권 관광 레저 도시의 중심으로 이어가는 그 길이 됐으면 좋겠고.
지방도 801호선으로 지정 고시된 진입도로의 명칭은 솔라시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에서 무안 남학과 영암 3호 도심지를 거치지 않고 기업도시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소요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됐습니다. 특히 진입도로 구간 중 솔라시도 대교는 가창오리의 날개짓을 형상화한 더블리브 아치교로 솔라시도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12km 3200억을 멋진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요. 앞으로 기업도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관광 레저를 중심으로 친환경 정원도시로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